이거 써보다가 내년 홀리데이 올 것 같던데요. 정말 상큼하죠? 제가 이 제품을 사면서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던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핫한 신상들을 신랄하게 평가해보는 시간, 12월 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여러분의 경험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시품절이 자주 걸리는 홀리데이 컬렉션 위주로 준비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12월 달에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에스쁘아에서 출시한 홀리데이 컬렉션이죠. 러브밤 컬렉션입니다. 러브밤 립업 두 가지 각 17,000원, 글리터밤 팔레트가 17,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각각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컬렉션을 통째로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홀리데이 컬렉션 하면 크리스마스 딱! Nope. 아주 표시가 나게 해놓은 제품들이 많아서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 봄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번 에스쁘아의 홀리데이 컬렉션은 평상시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실용적인 느낌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립업은 매끈한 텐션업 컬러와 부드러운 매트의 코첼라 두 색상 모두 인기가 많아 일시 품절이 걸렸다 풀렸다 하는데요. 텐션업은 쿨톤에게 잘 어울리는 핑크빛 레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쨍해서 텐션업이라는 이름이 아주 잘 어울리죠? 벨벳 코첼라는 처음에 바르면 평범한 코랄이네 싶지만 이걸 솜으로 몇 번 닦아내주면 정말 예쁜 묘한 로즈 코랄이 완성돼요. 그냥 음파음파만 하지 마시고 마른 솜으로 두세 번 정도 꾹꾹 눌러보세요. 글리터밤 팔레트도 두 가지 색상을 눈가에 발라봤는데요. 이것은 아이 글리터군. 살짝 평범한 느낌이 있어요. 데일리로 사용하기 나쁘진 않지만 이왕 홀리데이 글리터라면 조금 더 과감하게 갔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색상 자체가 평범하다 보니 무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짝 건조해진다라는 점만 빼면 유지력도 좋고 잔여색도 아주 예쁩니다. 저는 립업 두 가지는 사세를 드릴 거고요. 글리터밤 팔레트는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지만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클리니크에서 이거 만든 사람은 솔직히 상 줘야 된다 싶은 제품, 클리니크 치크팝의 홀리데이 에디션 팔레트입니다. 웜업과 쿨다운 두 가지 각각 5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클리니크의 효자 중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치크팝은 기존의 단품은 한 개에 3만원대에 구매 가능했는데요. 이번 홀리데이 팔레트는 무려 3가지 색상에 59,000원이라니. 현재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도 일시 품절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이거 처음 딱 받아보고 나서 느낀 생각이, 너네 이거 문방구에서 사서 만들었지. 이 뭔가 조잡하고 저렴한 티가 팍팍 나는 패키징은 뭐죠? 그래도 가격 낮추기 위해 원가 절감했다고 치고 쿨하게 넘어가 봅니다. 저는 웜톤이기 때문에 웜업부터 순서대로 블러쉬, 소르베, 콜라팝을 얼굴에 발색해봤습니다. 확실히 웜톤에게 잘 어울리는 오렌지, 바닐라, 레드브라운 느낌이 잘 살아있죠? 쿨다운의 경우 저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 조금 더 부드럽고 은은한 느낌의 쿨톤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퍼플톤이 가미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색이야 말할 것 없이 부드럽고 스펀지로 두드려 발라도 브러쉬로 발라도 발색이 곱고 예쁩니다. 자, 지금까지 좋았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아쉬웠던 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팔레트에 구성된 색상들이 인기 색상과 비인기 색상을 묘하게 섞어놨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내가 잘 쓰는 컬러! 근데 저 두 가지는 내가 안 쓰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뭐 언젠가 한 번쯤 쓰겠지 라는 생각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 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본인이 잘 쓰는 색상들이 많다 하시면 사세를 드릴 거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팔레트를 제 돈 주고 샀지만 왠지 손이 많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카카오샵에서 이번에 라이언 얼굴 그려진 누드팝이 나왔는데 이거 제가 사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최근 한국 시장에 들어온 해외 뷰티 브랜드 중 가장 빠른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죠. 투페이스트의 홀리데이 에디션입니다.
투페이스트의 홀리데이 컬렉션은 무려 15종으로 출시되었는데요. 하루 종일 써도 모자랄 정도로 이번 홀리데이 컬렉션 제가 하나씩 써봤는데요. 2000 years later. 이거 써보다가 내년 홀리데이 올 것 같던데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홀리데이 에디션은 전체적으로 팔레트에서 쿨톤 스멜이 나던데요. 그래서 오늘은 홀리데이 컬렉션 중 확실한 웜톤 팔레트인 엑스트라 스파이시 진저브레드 팔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저브레드 엑스트라 스파이시 팔레트인데요. 진저브레드 팔레트의 자매 제품이자 조금 더 스파이시한 톡 쏘는 레드를 가미한 아이 팔레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아지고 명암의 대비가 확실한 컬러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두 팔레트 모두 갓 구운 진저브레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 왜 민트 초코 팔레트는 팔지 않는 것일까? 100개도 사줄 의향이 있는데. 투페이스드의 발색 아주 선명하고 말하면 입 앞은 유지력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엑스트라 스파이시는 어두운 와인 브라운 시머가 깊은 음영을 만들기에 적절하고 골드빛이 감도는 글리터가 깊고 글래머러스한 분위기를 줍니다. 특히 한국 로드샵에서는 만나보기 어려운 화려한 색감의 팔레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홀리데이에 창의성을 발휘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집에서 리뷰하다가 필 받아서 한번 창의력을 시험해봤습니다. 정말 상큼하죠? 다음은 홀리데이 컬렉션 중 유일한 바디 제품인 슈가키서블 바디 파우더를 가져왔습니다. 골드빛 영롱한 펄 파우더를 왕만두만한 퍼프로 온몸에 발라주는데요. 홀리데이용, 파티용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너무 달달할까봐 하고 걱정을 했는데 알싸하고 스파이시한 계피향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사실 자주 쓸 일은 없겠지만 여행 갈 때 혹은 홀리데이 파티할 때 좀 샥 뿌려주면 오프 숄더도 멋있게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웜톤이다 하시면 이 진저브레드 엑스트라 스파이시 팔레트 그리고 키서블 바디 파우더까지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홀리데이 컬렉션 사슬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어뮤즈에서 출시한 홀리데이 컬렉션이죠. 핑크 스노우볼 홀리데이 키트입니다. 제시카님이 캠페인 모델이 되어서 화보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우리 제시카님의 화보를 보면 와 너무 영롱하다. 핑크 어디 나도 한번? 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넌 안 돼! 왜요? 영원히! 저는 핑크색 옷이 없어요. 왠지 핑크는 조금 부담스럽고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색깔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시선을 붙잡은 것은 바로 젤 글리터였습니다. 글리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키트를 몽땅 구매했는데요. 글리터는 커다란 별이 콕콕 박혀있고 큼직한 펄이 잔뜩 들어간 젤 글리터인데요. 젤 타입치고 끈적임도 별로 없고 바르기 쉬웠지만 아무래도 원하는 느낌으로 연출하려면 골고루 펴바르는데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핑크스럽지 않고 파티나 연말 모임에 활용하기 좋은 글리터였어요. 또 볼 쪽에 조금 발라주면 페스티벌에 활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이에요. 온고잉으로 진행을 한다면 여름에 많이 셀링되지 않을까. 하이라이터도 핑크빛 반사가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쨍하거나 핑크가 강하지 않았는데요. 은은한 느낌이라 부담스럽지는 않았지만 립도 하이라이터도 크게 인상이 깊지는 않아서 가격 대비 무난무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핑크라고 해서 질에 겁부터 먹은 것일까요? 생각보다는 아주 웨어러블한 핑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핑크는 아주 은은하게 한 방울 정도 넣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웜쿨 상관없이 좀 도전해볼 만한 핑크가 아닐까라는 제가 이 제품을 사면서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의외의 호평을 남기는 제품입니다. 글리터는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 뭐 굳이 하이라이터나 립 제품까지 소장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12월 홀리데이 살까 말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일시품절은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안에는 풀리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든 제품이 있다면 꼭 득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